비행기 탈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공군사관학교에서 주중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첫 경험은 설레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은 두려운 마음보다는 설레는 마음이 더 큰데요. 아마도 꿈을 향해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서게 된 오늘 이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값지고 평생 기억될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이겠죠. 사학교 생도들은 사학교 들어올 때 종사 꿈을 우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가 되면은 비행 훈련에 다 입과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관습 비행을 산업계에서는 7회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막연한 비행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없앨 수도 있고 또 비행이 중력을 거스르는 환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제 신체 단련의 중요성도 많이 느끼고요. 비행을 마치고 무사 귀환하는 비행기, 생도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잘 해냈겠지만 그래도 혹여나는 생각에 걱정이 되는데요. 떨리고 두려웠던 마음은 이륙과 동시에 저 멀리 하늘로 던져버렸는지 생도들의 얼굴에서 여유가 넘치는 것이 괜한 걱정을 한 것 같네요. 파일럿이 되고 싶어서 이 학교에 왔는데 첫 비행을 마치고 나니까 다른 동기들은 무섭다고도 하는데 저는 진짜 재밌고 비행이 제 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조종한 게 더 신기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군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할 고된 관문들이 생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하며 꿈을 꼭 이뤄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사라는 길이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 꿈을 꼭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생도들의 첫 비행의 설레임을 뒤로 하고서 정말 급하게 발길을 돌려서 따라왔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곳은 수중생환 훈련장인데요. 자, 과연 또 다른 수업의 연장일까요?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아니, 공군사관학교에서 웬 스킨스쿠버? 잘못 찾아온 거 아니냐고요? 에이, 그럴 리가요. 지금 생도들은 공군사관학교 생도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동아리 활동 중입니다. 저는 아니 훈련장이라고 써 있어서 수업인 줄 알았더니 지금 동아리 활동이에요? 네, 동아리 활동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공군사관 생도라고 하면 이게 뭔가 하늘 쪽과 관련된 네? 이런 거 해야 좋은 거 아닌가요? 저희 스킨스쿠버의 동아리가 그냥 단순히 스킨스쿠버 이렇게 수영을 하면서 즐기는 게 아니라 실제 공군 조종사들에게랑 조종사들과 연관된 이런 생환을 실제로 더 심화되게 배움으로써 오히려 더 공군 조종사에 연관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생도들 동아리 활동도 아주 열심히입니다. 하늘뿐만 아니라 물에서도 그야말로 물 만난 물고기처럼 유연한 것이 스킨스쿠버 실력이 아주 수준급으로 보이는데요. 무엇 하나 허투루 하는 게 없네요. 제 친구들 하는 거 보면 봉사 동아리가 제일 많은데 저는 그런 봉사도 물론 좋다 생각하지만 이런 좀 공적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서 그게 참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현재 공군사관학교에는 50개의 동아리가 있는데요. 생도들은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또 다른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억제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생도다 보니까 군대에 대한 예열절도 익혀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학과 공부도 저희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압박감이라든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좀 더 자유롭게 저희의 끼도 살리고 그리고 배우고 싶었던 그리고 밖에서는 쉽게 접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런 동아리 활동, 문화체육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익힐 수가 있습니다. 늠름하고 멋진 공군사관학교 생도들, 그들이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은 것이겠죠. 공군사관학교 생도들, 힘내세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공군사관 생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공군사관학교 파이팅! 파이팅!